헌법 제113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13조,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에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이게 아까 봤던 원칙은 뭐예요? 원칙.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 경우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에요. 요거는 예외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대부분은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는 특별 종족수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 중에. 그래서 원칙은 7인 이상의 출석에 출석의 경우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에요. 대신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2항,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항,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때는 재판관 과반수 찬성을 한다. 6인 이상의 찬성. 그래서 헌법재판소 일반 심판 절차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재판부는 전원재판부하고 지정재판부. 지정재판부는 지금 우리가 몇 번 봤죠? 3인으로 구성되고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한해서 적법요건만을 심사하는 거죠. 이게 비교해야 될 게 뭐예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부 있잖아요. 부. 부는 적법요건뿐만 아니라 본안 판단까지 할 수 있죠.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각하하기 위해서는 3인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각하할 수 없고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고 또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이 없을 때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헌법재판소법 7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게 아니라면 전원재판부에서 하죠.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고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국가기관 또 지방자치단체인 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종종 지문으로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게 해. 그 다음에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때 이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죠. 그래서 헌법재판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자신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요거를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변호사 강제주의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하면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사인이 당사자로 되는 탄핵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판시하고 그 헌법 소원 심판에는 권리구제행 헌법 소원 심판뿐만 아니라 위헌 소원 심판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서 변호사 강제주의에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인이 당사자로 되는 거냐 하고 가서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비판하는 견해가 있는데 일단 헌법재판소는 사인이 당사자로 되는 탄핵 심판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라고 봤어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심리.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그러니까 심리하기 위해서는 심리 종족수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되고, 심리 방식은, 자,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 서면 심리.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 그래서 서면 심리는 비공개고 뒤에서 나와요. 구두변론은 공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위헌법률하고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 서면 심리고 나머지는 구두변론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의 업무가 가중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현행법은 요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위헌법률 심판은 구두 위헌법률 심판은 서면 심리 가장 많이 청구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일사부재료 원칙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요게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39조에 규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평의 이렇게 책을 보시다 보면 이제 평의 뭐 이런 개념이 잘안 와닿죠.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 평의란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하여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 자체를 평의라고 해요. 그래서 평의는 일반적으로 아니 표결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그걸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공개 원칙이에요.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지만 서면 심리하고 평의 이런 과정 자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지만 서면 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평결 방식.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쟁점별 평결 방식하고 주문별 평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쟁점별 평결 방식은 쟁점마다 모든 재판관이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쟁점이란 본안점 판단, 본안 판단을 의미하는데 본안점 판단에서 각하 의견을 제출한 재판관도 본안 판단에 참여가 가능한 게 왜냐면 본안점 판단, 본안 판단이 쟁점이니까 쟁점마다 모든 재판관이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각하 의견을 냈으면은 요 사람이 다시 인용이냐 기각하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인이 의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쟁점마다 판단을 하니까. 요 각하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 그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 판단을 내리니까. 근데 우리는 주문별 평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이 각하 주문, 기각 주문, 인용 주문 중에서 하나의 주문만을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 의견이 2인이면 2인이고 인용 의견 6인, 기각 의견 그냥 9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9명의 재판관 중에서 각하 주문한 사람은 인용 그 본안 판단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합해봐야 다 9인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쟁점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각하 의견을 냈던 그 재판관이 본안 판단에 들어서 기각인지 인용인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 9인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주문별 평결 방식만을 채택해서 헌법재판소 발족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주문 합의체, 주문별 평결 방식을 취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불일치 이제 주문 방식은 이제 견해가 이제 다 나뉠 때 어떻게 하냐?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 따라 법원조직법 66조 제2항을 준용해서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결정,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순차로 그 다음으로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를 더해 정적수계 보통 6인에 이르게 된 때의 견해를 그 합의체의 견해로 함.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 이 예가 중요하겠죠? 위헌 1인, 이게 제일 유리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1인 한정합헌 5인, 합헌 3인이면 그 6인이 되는 때, 그뭐 위헌이니 헌법소원 인용의 정적수가 6인이니까 6인이 될 때, 유리한 때부터 그래서 더해서 5인, 한정합헌이 1에서 5인을 넣으면 6이 되니까 한정합헌 위헌 5인인데 헌법 불합치 2인이면 7이 되니까 헌법 불합치 3번은 이따 보고 단순위헌이 1인이고 일부위헌이 1인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가 2인이면 4 그러니까 요까지는 안 돼요 6인이 안 되니까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5인이면 요때가 6을 넘어가니까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가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제일 까다로운 게 3번이죠
그래서 각하 4인 인용 5인일 때 주문이 뜬금없이 기각이 딱 나와요. 아니 선생님, 각하가 4인이고 인용이 5인, 헌법재판소 의견이 각하 4인이고 인용 5인인데 왜 기각이 나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각하, 그러니까 각하 의견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요? 5인 이상이 돼야 돼요. 5인, 그러니까 7인 이상의 출석에 그 과반수 찬성. 근데 만약에 그 여기 이제 4인 5인이 이제 참 그 출석했다면 5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각하가. 근데 이제 4인, 그러니까 그 9인이 출석했는데 각하가 4인 의견이면은 그 정독수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용 5인인데 인용되려면 어떻게 돼요? 6인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6인 이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기각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제가 그 어떤 교수님 교재에서 인용한 건데, 각하가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더 유리한 기각 결정을 내릴.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자, 요걸 더 풀어봤어요. 자, 요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에서 이게 제가 이제 따온 건데,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에 적법 요건을 먼저 심사해요. 소송 요건 선순위성이라고 그래요. 먼저 심사해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심판 청구가 적법하여야 비로소 본안에 관해 심리하여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법 요건을 먼저 판단해서 요걸 넘어야, 적법 요건을 갖추어야 이제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심판 청구의 적법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각하 결정보다는 심판 청구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한 기각 결정이 청구인에게 더 유리한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각하보다는 청구인에게 더 유리한 기각 결정을 내린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용 의견이 과반수임에도 불구하고 5인, 인용 결정에 필요한 정적수 6인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평의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각 결정을 선고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의미예요. 자, 요거 제가 이제 더 풀어서 이렇게 서술해 놨으니까 요게 이제 공부하실 때 이게 잘 안 와닿으니까 이제 그걸 요렇게 풀어서 제가 써놨으니까 보시면서 그니까 다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결정 정수 원칙. 자, 아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원칙이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 그래서 아까 적법 요건 판단,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요하고 권한쟁의 심판 결정.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예외가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을 요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는 거죠. 법률의 위헌 결정, 한정합법, 한전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 포함, 탄핵 결정, 정당의 해산 결정, 인용 결정. 요까지가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거고, 헌재법 23조에 요것뿐만 아니라 판례 변경할 때도 이렇게 그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판례 변경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어때요? 원래 원칙으로 여기 6인 이상 찬성한다라는 게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중에서 인용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고.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여기서는 권한쟁의 심판의 인용 결정, 기각 결정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권한쟁의 심판 인용도 그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는 거.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정이 있는 경우. 자, 위탄정쟁소 중에서 권한쟁의 심판하고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65조하고 헌법재판소법 57조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처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끔씩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두 문자 한번 제가 오랜만에 또 할게요. 정권가. 그래서 정당해산 심판, 고난쟁의 심판에 대해서 가처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 정권가로 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가처분의 허용 여부. 다른 헌법재판에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허용한다. 그 다음에 가처분의 형식적 요건. 자, 가처분의 형식적 요건하고 보통 책에 가처분의 실체적 요건. 실체적 요건하고 형식적 요건이라고 보통 이렇게 책에 써놨는데 그게 이제 형식적 요건은 적법 요건이고 실체적 요건은 인용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 요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관할권이라든지 뭐 본안 절차 개시 전이라도 이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다든지 근데 그다음에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청구 이유가 전혀 터무니없는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적법 요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고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혼재가 직권으로도 이제 가능하다. 요거를 이제 적법 요건이라고 하고 형식적 요건. 그다음에 실체적 요건 이제 답안지에 써주는 건 주로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그다음에 긴급성, 그다음에 이익형량 이중과설 이론인데 가처분을 기각하고 본안 인용을의 불이익하고 가처분을 인용하고 나중에 본안 기각했을 때 불이익을 비교 형량에서 요 앞에 게 가처분을 기각하고 후에 본안 인용이 됐을 때 불이익이 더 커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답안지 했을 때 이게 잘 안 써져요. 그래서 가처분 기각 본안 인용의 불이익이 더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가처분 기각 본안 인용 각이 본인 예, 불이익이 더 컸을 때. 그래서 요걸 이제 이중 가설 이론이라고 답안지에 쓸 때는 이제 요걸 주로 이제 쓰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재심. 재심은 이미 확정된 헌법 재판소 결정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신청 방법이다. 그래서 헌법 재판에서 재심이 문제되는 경우는 헌법 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요거 이제 뒤에서 목차를 크게 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의 재심 청구 자 요거는 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재심 청구 한번 다시 저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68조 2항의 헌법소원 다시 볼게요. 어떤 행정청이 과세 처분을 했을 때 갑이 취소소송으로 다퉈요. 근데 보통 이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과세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 소송으로 다투는 도중에 이 처분의 근거가 됐던 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 법률 재청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주지 않아요. 기각 결정하지 않으면은 기각 결정을 해버리면은 이거 30일 이내 기각 결정을 통고받은 그러니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68조 2항의 저 법률을 다투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만약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어떤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에 의해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하면은 요 취소 소송 이 재판이 정지가 되죠. 헌재법 42조 1항에 의해서 근데 그러지 않고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을 해서 68조 2항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취소 소송의 재판이 정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재판이 확정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재판을 다투는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게 헌재법 75조 7항에 규정돼 있어요. 자. 위헌 소원 심판이 청구되어도 해당 소송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방금 봤죠? 위헌 소원이 인용된 때 해당
헌법 소원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 이미 확정된 재판이 정지되지 않아서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75조 7항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러한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따른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당사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갑이 68조 2항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 결정을 받은 갑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이 이게 아니라 을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을. 그러니까 갑이 68조 2항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해서 어떤 법률에 대해서 저 법률에 대해서 그 이제 뭐 그 인용 결정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 위헌이라든지.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기 재판이 이제 확정됐을 때? 저 68조 2항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해서 인용 결정을 받은 저 갑만 할 수 있고 을 다른 사람은 그 재심 청구할 수 없다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68조 2항에 따른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 결정을 받은 당사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14년 변시에 나왔었는데 잘 보세요. 갑이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권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로 확정됐어요. 그 후 처분의 근거가 되는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이 갑이 제기하지 않은 다른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이 경우 갑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까다롭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와요. 변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 청구. 자, 우리 앞에서 봤죠? 그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이 있는 그때부터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형벌 조항은 어떻게? 이제 형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소급할 재정 당시로 소급해서 그 법률이 그러니까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재심 그러니까 그때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와 관련돼서 종래 합헌 결정이 있었던 때는 뭐 예를 들어 간통죄 같은 두 번의 합헌 결정이 있었을 때는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서 요때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정의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형벌 조항은 그러니까 합헌 결정이 있는 경우 말고 형벌 조항은 여기서 이제 위헌 결정에 근거한 그 여러 그 확정 판결이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종래 합헌 결정이 있었던 때는 그 다음 날로 소급해서 그래서 소급표가 있는 다음 날 여기에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형벌은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은 그 심판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의 내용과 결정효과 한결같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 등은 심판 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다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개별적 허용설이라고 하는데 그 예로 보면 자 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 되는 경우부터 기억을 해주세요. 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 구체적 공권력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재심이 허용돼요. 왜 허용되냐면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하도록 법적 안정성, 해할성이 위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법적 안정성, 해할 위험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당해산 심판도
정당의 해산 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재심으로 다, 그러니까 허용을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경우, 여기도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하도 되는데 안 되는 경우 위헌법률 심판, 일반적 대세효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본질은 위헌법률 심판인 거죠. 그 다음에 헌재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 중 법령 헌법소원, 이것도 법령 자체를 그 뭐야 받아들여서 이제 위헌소, 그러니까 규범, 그러니까 규범 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진 일반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재심을 허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깨트릴 우려가 있어서 요 경우에는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지 아니면은 그 일반적 효력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갖는지에 따라서 재심을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한 법령 헌법소원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는 경우, 자, 기준은 뭐예요?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가 여부. 그 다음에 재심 사유는 이제 재판부 구성의 위법과 같은 절차상 중대한 명백한, 재판부 구성이 이제 뭐 위법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판단 유탈, 그다음에 청구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각하한 경우에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다 이제 헌법재판사가 재심 사유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잘못 기재된 사실 조회 회보에 기하여 적법한 사정 불체 절차를 경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사에 포함시켰어요. 그다음에 재심 청구인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재심 기간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30일, 결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청구. 그래서 민사소송법 456조에 보면은 재심에서는 당사자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규칙재정권. 자, 규칙이 법적 성격과 관련돼서 심판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규칙은, 자, 그, 여기 헌법재판소, 그, 여기에 이제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이제 구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죠. 근데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은 요 행정명령, 행정 내규정,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규율되기 때문에 행정규칙의 성격, 이렇게 비법규적 성격을 갖는 거죠. 자, 이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규칙의 제정 절차와 공포. 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재판관 회의의 의결 사항이고, 16조 사항. 그 다음에 재판관 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이렇게 헌법 제113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